저희 뮤직비디오를 한중간에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 짱 너무 잘한다. 짱을 왜 이렇게 잘한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탁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전 탁구 선수이자 지금 또 열심히 길거리에서 탁구 치고 있는 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챌린지가 전국 8도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전라도 광주에 이어서 부산으로 왔어요. 네. 많은 참가자분들이 문을 열셨어요. 네.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 네. 저희가 천막을 치고서라도 네. 오신 분들께, 참가자분들에게 네. 항상 표현하겠다 네. 생각을 왔는데 네. 아까 잠깐 연습 한번 해보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탁구 치는 게 이제 조금 적응 좀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막까지 있으면서 장애물까지 뭔가 하나 더 겹쳐진 느낌이어서 저한테 미션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어서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지금. 정말 엄청난 저희 게스트를 함께 모셔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뒤통수만 보이는 분인데 네. 일단 뭐 목소리만 한번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휴, 지금 저는 짐작이 도저히 안 되는데 네. 혹시 어떤 어마어마한 분이신가요? 현재 탁구 국가대표, 탁구 여자 국가대표 또 맏언니를 맡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또 탁구 얼짱. 탁구 얼짱 맞아요? 언제 또? 서영원 선수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탁구 선수 서혜원입니다. 와! 촬영 지에 와보셨어요? 네. 어떠세요? 수영이가 많이 고생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아, 근데 방심하고 왔거든요. 어? 뭐, 투포인트고, 저는 또 서비스가 좋거든요. 아, 서비스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이기지 않을까? 이런 거. 네. 저는 그러고 왔는데 우선 제가 스카이 서비스를 많이 넣거든요. 근데 우선 서비스를 또 제대로 못 넣을 것 같고 바람이 엄청 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지, 진짜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저 이번 A-라고 혹시 아세요? 똑똑하잖아요, 걔가. 네. 비서. 네. 그 통화하고 나면은 그 내역을 바로 정리해서 우와. 통화 내역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 요약해줘요. 아, 통화 요약 네. 기능을 쓰시는 거구나. 네네네. 오, A-에서 추가적인 기능으로 통역 콜이라는 기능을 쓰겠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탁구 크리에이터 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탁구 선수 서영입니다. Hello, I'm talk creator Seo Young. Yes. Hello, I'm Seo Young. 오! 테이블 테니스 플레이어 들었어. 바로 이제 통역이 돼가지고 아~ 상대방한테 들리는 통화 기능이 생겼어요. 아, 전화랑 한국말로 하면 바로 통역을 해주는 네. 기능이야. 전화를 해서? 네. 우와.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되기 때문에. 아, 이거 팁, 롬이 가서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ADAS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네, 가서도, 외국 가서도? 네. 와, 그래서 여기 통역도 통역 시작을 딱 하게 되면 네. 이때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서 역시 와. 역시 SK!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탁구 선수 서영입니다. 네. 첫 번째 오세요, 친구.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뜨겁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어떡해. 화이팅. 이야. 이거 놀다. 야, 자, 그렇죠. 야. 바로. 야. 바로.
잘한다. 지금 커트 잘한다. 엄청납니다. 커트를 잘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커트 썸 하려고 했는데 커트 되게 야무지게 잘해가지고 제가 작전을 좀 잘못 짠 것 같아요. 자, 이름 박준미. 부산 체중 탁구 선수. 어? 부산 체중? 아, 너 탁구 선수야? 탁구 선수야? 얘, 야, 너 얘기를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기강이 굉장히 많이 부여졌어요. 어? 지금 대회하고 왔다고?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대회에 참가했다가 너, 신방은 보려고 왔대요. 너 선수였으면 얘기를 해야지. 잘했어. 축하해. 탁구하셔야 돼. PC방 가지 말고. 자, 아니야, 저기 다 선수야. 여러분들. 자, 선수 타임이니까 바꾸겠습니다. 아니. 선수 타임이니까. 네. 자, 여기 그냥.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선수는 선수로. 선수중 선수. 야. 자, 서현 선수의 첫 번째 서브. 와, 진짜 반대. 야, 부산 체중 와 만만치 않네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애들이? 야 너 자 오늘 간단하게 한번 내주세요. 부산 체육중학교 다니는 김양준이라고 합니다. 탁구 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3-4년 된 것 같아요. 3-4년? 네. 역대 최고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단체전 8강. 단체전 8강? 야 8강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오늘 솔직히 서윤 선수님하고 같이 대결을 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약간 비하인드인데 저희가 아까 이렇게 장비를 설치하고 있을 때 요 친구들 4명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12시 50분경에 와서 우와. 찍더라고요. 나는 오늘 소여형 너 누구야? 나 소여호. 아, 해서 우리끼리 오늘 파티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와, 야 부산 체중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근데 애들이 제가 그래도 넘기고 했는데 공격을 또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잘했어요. 이거는 운이 아니고 실력이다. 100% 실력. 네, 실력으로 잘했어요. 야, 그러면,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 칭찬과 함께 따끈따끈한 드라이브를 너무 잘 걸었어요. 아, 축하해. 오늘 1, 3등 어떻게 했을 겁니까? 좋은데 있어요. 좋은데, 그렇죠. 내가 행복하면 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너 또 선수네? 대장이야! 너 기억이 아니야? 학교 몇 년 탔어? 너네 3년으로 통일했구나!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자요! 얘네 왜 이렇게 잘해? 진짜 봐. 얘 왜 이렇게 잘하지? 우와! 야, 왜 이렇게 잘하지? 우와! 화이팅! 우와! 화이팅! 언니야! 언니야! 언니, 언니 왜 넘기는 거야? 아니, 못 때리겠어! 아니, 자르면 되잖아. 야, 어? 지금. 아니. 소윤 선수님. 네.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시기가 너무 차요, 볼이. 아, 공이 중간에 너무 멈춰버린다. 저 친구 잘 치고. 저는 이때까지 바람이 있는 곳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부산 체육중학교 올라가는 강정민이라고. 올라가는? 이거 가려면 1학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오늘 혹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서현 선수와 같이 대결했나요? 그냥 넘기는 그러니까 넘기면 되겠다. 바람이 세가지고 바람이 세가지고 정확하게 그 전략이 축하해. 감사합니다. 빨리 가. 봐봐.
한번 네 번째 마지막 부산체육. 내가 상상을 못하겠어요. 아닌가요? 하겠습니다. 아, 네, 바꿔 바꿔. 야,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왜 탔냐? 이제 중1 올라가. 이제 중1 올라가고 3년 찼지 너도. 오. 우와,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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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지? 아,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엣지 맞고 못 맞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들어갔나요? 야, 역시 소리가 살짝 나긴 한 거예요. 아, 살짝. 그 저도 들어간 것 같아서 들어왔지 했는데 저 뭐 와. 들어왔어요. 혹시 맞아요? 맞나요? 아, 그러면 이제 정말 너한테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신 너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걱정하지 말고 집중하자. 집중. 오케이.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분이야. 오케이. 자,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어이 해야지.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애매할 수 있어. 이 친구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줘 주면 어떨까요? 딱 한 포인트만 더. 알겠습니다. 한 포인트만 더. 나서갈 수 있지만 이번엔 진짜 우리는 이제 우울하게 없기. 자, 한 포인트입니다. 한 포인트. 미안하다. 아, 우리 잘했어. 화이팅. 괜찮아. 나도 선수야. 내가 해. 선수. 어, 선수 같은데? 어떻게 해? 아니, 선수 아니에요. 그러면 아, 선수 아니에요. 학교는 많이 쳤어요. 화이팅. 세게 세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와.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부산에 몇 부예요? 아, 부산 4부. 부산 4부. 야, 사실 실력자가 등장했습니다. 코치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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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어, 자, 준비범위. 여섯 번째 참가자분. 자세부터 남다릅니다. 어떻게 이상하고? 어떻게 이상하고? 아니, 끝났어.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ATM 기기가 어디 있죠? 지금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빠르게 지금 1학년 전이되고 있어요. 안 미끄러지셨죠? 아, 예. 네. 부산 진구에 사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아. 11년, 아, 탁구 친 지 11년 됐고, 부산에 아부를 치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서영 선수랑 같이 한번 대결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왼쪽을 좀 많이 내줬고, 몰리고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몸이 저절로 가던데. 아, 몸이 저절로 갔다. 10만 원이 보이니까 바로 갔겠죠. 손수수. 네. 아니, 네. 이 제가 왼손잡이여서 보통 이 왼손들이 치라는 코스가 있거든요. 아~ 그쪽을 넣었는데, 그거를 네. 이게 공을 한번 늦췄다가 밑에서 끌어올리는 그 드라이브를 할 줄 안다는 거는. 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 선수들이 하는 기술이거든요. 굉장히 고급 스킬. 그걸 이거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늦춰서 밑에서 끌어올린다는 건데. 와, 이 환경에서 또 이걸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한 번만 잘하면 1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이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이렇게 네. 저 벌써 네 번째 상금의 네.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쟤는 진짜 너무한다 진짜. 언니야 가자 내려가야 돼. 자, 일곱 번째. 화이팅. 서현 선수에게 굉장히 힘든 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와! 우와! 우와! 우리 작전 성공했어. 자, 또 다른 선수분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자,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좋아요! 서로 지금 공격할 타이밍을 보고 있죠? 이야, 진짜! 이야, 저는 지금 아시안 게임 금메달 단절했어요. 이야. 우리 괜찮아. 집에 가고 싶다. 진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전자. 우와. 우와. 아! 처음 1점 주세요. 자! 그렇지! 와! 아! 이게 들어. 저 솔직히 중국선수들이랑 시합했잖아요. 이게 더 어려워. 진짜. 이게 더 어려워. 자, 바로 한번 열 번째 참가자분을 모셔오겠습니다. 맞아요. 저 평창에서 특이사항이 있는데, 평창에서 아시아 탁구 선수들 때 이제 서현 선수 보려고 그 대회 참가했었어요. 그 인력으로, 대회 인력으로. 아, 대회 훈련 스태프로. 서현 선수님 보기 위해서. 선수님 보려고. 아, 선수님 보려고. 많이 왔어. 하지만 그런 사적인 감정은 배제를 해주시고 어. 이런 거 안 돼. 이럴 때에서 더 강해져야 돼. 내가 할 때마다 오는 거야. 내가 많이 강했어. 진짜 내가 아니, 감독과 선수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파이팅 파이팅. 진짜 엣지 나온다. 여기 탁구 대표 쓰신 분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와! 우와! 우와! 진짜 어렵다. 그쵸? 와, 그쵸? 야, 저한테 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사진 하나 찍어주실 수 있나요? 이제 뭐 페인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있는 거고요. 예, 네, 참가 대기 마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 와, 여러분들 지금 무서워. 10만 원 따신 거예요. 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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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할게요. 자, 지금 바로 잘렸고, 자, 11번째 도전자. 우와! 우와! 여기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네, 안녕하세요. 어서 많이 왔는데? 일본에서? 일본에서 왔어요? 아, 저는 중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살고 있어. 아, 중국에서? 후쿠오카. 후쿠오카, 후쿠오카. 와, 너무너무 잘. 제가 실내에서 저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자 같아요. 또 저희 스카이크를 사랑해주시는 또 다른 참가자분이죠. 자, 한중간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우와!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역시! 자, 두 번째. 우와! 어, 근데 진짜 잘한다. 이제 계속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오, 오,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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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임팩트가. 오. 오. 아. 자, 현재까지 4번째. 아! 와! 많이 해봐. 대단합니다. 와, 역시 많이 해봐서. 자, 한 번만 집중해 주시면 영상이 따라갑니다. 와! 아니, 이게 차라리 미스를 해야 된다니까, 서브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미스라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역시. 서영원 선수를 거르고 서효영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솔직히 서영 선수가 더 팬이어서. 아, 더 팬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핑계 같지만 그렇죠. 공 던지고 서브 놀려면 바람 때문에 자꾸 서브가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틈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상금의 주인공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아, 네네네네. 울산? 울산 오셨어요? 아, 울산에서 오셨어요? 이게 왜 다 이야... 그러면은 서현 선수 그러면은 네. 레디! 아, 한쪽 어깨가 내려왔습니다. 고수임을 인정을 했고요. 오오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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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난 아니죠? 야, 이거, 장난 아니죠? 와, 장난 아니죠? 쉽지 않죠? 이거 완전 차수불인데. 그쵸? 야, 감사합니다. 우와! 좋아, 좋아. 제가 이 운동 느낌이 좀 좋습니다. 아! 우와! 너무 좋았다. 전략가예요, 전략가. 우와! 우와!
있고요. 네, 절반을 진행했습니다. 우와! 뭐야? 우와! 우와! 근데 이게 지금 언니 서브가 뭐 유튜브에도 진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거의 세계 탑 랭커들도 잘 못 받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요술 서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서브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 한번 그 공격성 지금 이제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와! 말씀드렸죠. 자,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왔고. 와, 울산. 네, 탁구 친 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와, 3개월 정도? 네. 이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받으시지? 저도 당황스러워. 여러분들, 탁구 3개월 만 해도 국가대표 서브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우니까. 아, 받으신 거예요?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하실 것 같고요. 잘 배우신 게 커트 하나 하고 원래 다 공격을 하는데 와 이거를 공격을 자신있게 하신다는 게 그리고 너무나 상승세 있었던 서효원 선수였어요. 네. 지금 거의 몇 연승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거 브레이크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지금 SK텔레콤 통신사를 이용하신 슬리장이세요. 그래서 해외에 가실 때 좀 도움 되시라고 여기 카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그럼 연거 네. 하겠습니다. 네, 준비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진짜요? 더 좋은 게 있었었는데. 좀 더 좋은 게 있었었는데요. 이걸로.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가운데 6GB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39,000원짜리 T-로밍 카드를 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해외 가는데. 우와! 안녕하세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정말 이렇게 27번째 참가자분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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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 우와! 우와! 우와!